15년 보험인생에 받은 사람 거기 못 받거든요. 아. 보험아 참모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네. 사회 초년생 혹은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나 네. 증권 분석할 때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특이하게 좋고 어떤 특이하게 안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보험왕팀 전문가가 필요로 네. 이제 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입해서는 안 될 특약, 이제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서 팀장님, 네. 저희가 첫 번째는 어떤 네. 특약들이 있을까? 너무 많은데, 너무 불필요한 네, 특약들. 불필요한 특약. 네. 후유장애 특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유장애요? 네, 후유장애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눠져요. 네, 맞아요. 상해 후유장애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도 직접 많이 받아봤고, 또 뭐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네네, 그렇죠. 손해사정사분들, 네네. 보험을 잘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가입하는 분들 많이 가입하죠. 예. 네, 무조건 상해 후유장애예요. 그만큼 예. 이제 받기가 수월한데. 또 저렴하고. 그렇죠, 저렴하고요. 질병 후유장애 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질병 후유장애는 네. 좀 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하시는 분들, 네. 추천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네. 진짜 추천하시는 분들 치고 네. 직접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받아준 맞아요. 경험을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안 계세요. 맞아요. 그냥 좋다고만 네. 추천하죠. 네. 네. 맞아요. 안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네. 이 특약을 청구를 했을 때 어렵다는 걸 다 아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질병 후유장애도 가격도 비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 저는 첫 번째로 질병 후유장애. 네. 네. 특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저랑 좀 똑같네요. 아무래도 상해 후유장애는 저렴하지만 질병 후유장애 비싸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네. 뭐 이럴 때 20% 30% 받고 치매도 받고 맞아요. 근데 정말 보험금 받기도 까다롭고요. 네. 툭하면 조사가 나와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좀 소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분쟁의 소지가 네. 있죠. 네. 자, 그럼 참보님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특약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특약들. 이범이죠. 이범이요? 네. 왜요? 입원비 네. 일단 비싸요. 비싸죠. 상해 입원비는 그나마 저렴하지만 질병 입원비는 네네. 만 원 받으려면 8,000원 네. 내야 그쵸. 하는 경우 그렇죠. 네네. 연령대 50대가 넘어왔다 12,000원 막 그래 버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요즘 의료계 트렌드상 네네. 입원 치료를 거의 많이 안 하죠. 맞아. 중대질병 걸리면 거의 통원 치료 시켜서 남의 경우도 뭐 길어야 이제 뭐 5일 네네. 정도 이제 처음 이제 입원하시고 네네. 나머지 통원 치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입원비를 넣으면 무조건 손해세요. 네네. 그래서 입원비는 절대 이제 추천 안 드리고 맞아요. 예전에 입원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네네. 웬만하면 좀 삭제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감액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입원비 자체가 네. 비싸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 참모님 요즘에 네. 중환자실 티액도 있던데 이건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긴 하지만 네.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는 상해로 이제 중환자실 네네. 가실 일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교통사고인데 네네. 교통사고는 웬만해서 또 이제 가해자나 그런 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네. 벌써 치료비가 이제 나와서 네네. 상해 중환자실 네. 보험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특약으로 보시고 질병 중환자실 경우에는 네네.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뇌졸중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네네. 약간 있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입원비보다는 네네. 그래도 진짜 입원비를 가지고 싶다 네네. 그러면 질병 중환자실 입원비를 가지고 네네. 계시는 게 그나마 낫다고 네. 생각하죠. 네네. 일반적인 입원비는 좀 추천 안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중환자실 또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연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서팀장님 또 네. 어떤 특약들이 있을까? 너무 많은데 수술 특약 중에서 네네. 그 암수술 암수술 유사암수술 이런 특약들을 네. 저는 좀 불필요하다 생각해요. 이유가 네네. 요즘에는 암을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 치료법이 많이 생겨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표적항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스마트 치료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수술을 많이 안 하는데 그렇죠. 이 암 수술 특약 비용이 진단비와 보험했을 때 별 차이가 안 그렇죠. 날 비싸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차라리 암 수술 1,000만 원 넣을 바에는 네네. 그냥 암 진단금 1,000만 원 더 넣으신 게 좋고요. 수술할 경우에 어차피 실비에서도 나오시고 네네. 요즘에는 수술비 그냥 다른 뭐 종수술비, 면대 수술비 많이 구성 하시잖아요. 네네, 네네. 거기서도 암 수술을 하시면 다 청구가 가능하니까 제목적으로 네, 맞습니다. 따로 굳이 구성하지 마시고 네. 다른 좀 저렴한 걸로 구성하시는 네.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도 많이 네.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보험료가
그게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아쉬운 분들은 이제 진단금을 높게 가져가고 맞아요. 싶은데 네. 아쉬운 분들이 솔직히 수술비를 넣어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수술을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약물 치료로 맞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특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참보님 또 어떤 특약도 있을까? 너무 많은데 좀 콕 집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말기 폐질환, 말기 강경화 등 이제 말기자가 붙는 네네. 그 말기자 부분이 있는데요. 아, 네. 조건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약관을 예, 보험료도 비싸고요. 네. 네. 두 가지 조건을 보는데 네. 말기 폐질환 진단인 경우에는 네. 영구적인 네. 산소 공급이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산소호흡기를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평생 이게 산소호흡기 껴야 되네요. 네네. 네. 그거 배치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평상시 FEV1 검사가 네. 정상 예측치 25% 네. 이하여야 돼요. 아 이하여야 돼요? 이상이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러면은 보장받기 정말 힘든데 진짜 말기예요 말기. 네, 진짜 돌아가시기 전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다른 특약들도 지금 비슷한 조건으로 앞에 네네. 말기가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진짜 받기 어려우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후유장애나 아니면 암수술비 뭐 이런 것보다 솔직히 보험료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렇죠. 진짜 비싸요 말기 폐지라 뭐 1,000만 원인데 4,000원 뭐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보장받기도 썩 좋지는 않아. 네, 네.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로 휴지통에 푹 하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소팀장님, 이건 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이게 상해 사망, 질병 사망도 네네. 한번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해 사망, 네. 질병 사망. 당연히 이게 가장이시라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무조건 죽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이랑 이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종신보험이 아니니까. 그렇죠. 종신보험. 네네. 종신보험 형태는 어떻게 서든지 나오는데 그렇죠. 뭐, 상해 사망은 상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만 그렇죠. 지금 질병 사망 마찬가지로 네.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만 지금 네네, 맞아요. 네네. 오해 없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굳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최소한의 연계를 놔두시고 그렇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네.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연계 조건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겠죠. 요즘에 네. 물론 100만 원짜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네. 어디 회사는 뭐 1억 5천 이런 정도 하세요. 네. 물론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직업급수가 높으신 분들은 보험료 많이 비싸잖아요. 네. 예. 상해의 조건은 외래적이면서 급격하고도 우연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적합이 되려면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상해 사망 저도 15년 보험인생에 받은 사람 거기 못 받거든요. 네, 거의 다 질병으로 사망하다 보니까 그쵸, 약간의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참보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약들 중에 고혈관 부분이거든요. 고혈관. 네. 맞아요. 네네. 백혈병, 뇌암, 뇌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제 고혈관인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인데 별명이 희귀암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희귀암인데 발병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만 14세 이하는 백혈병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네. 특약 놔두고 나이가 좀 넘어가면 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굳이 추가로 가입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일반 암에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좀 비싸긴 하지만 일반 암에 다 포함이 되니까 네네. 네네. 일반 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예 그 부분이 보장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반 암을 준비를 하시면 이 부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이대 질환 중에 네,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네. 네. 진단 코드 한 3개 정도 부분밖에 그렇죠.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체 뇌 혈관 질환, 심 혈관 질환 10% 미만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보장받기 힘들죠. 네, 네.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네. 이런 건 이제 추가하지 마시고 그렇죠. 뇌혈관이나 뇌출중 그렇죠. 그쪽 보장범위 넓은 쪽으로 맞아요. 가지고 네. 계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네. 예전에 손보사나 아니면 생명보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죄다 뇌출혈이면 급성심근경색이죠. 네. 보험료가 싸긴 하지만 다 갱신형으로 또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죠. 보장받기 정말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 질병 코드가 10개 그렇죠. 요즘에 또 부정맥의 심부전증도 보장이 되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이 되는 맞아요. 아무래도 협심증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같이 좀 네네. 가져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티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보험료 네. 낮추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고려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지 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영상을 네. 찍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